산속 외딴 집에서 하는 게 아닌 만큼 와글와글 친구들에게는 모두 이웃이 있습니다. 물론 이웃끼리는 다른 점도 많죠. 어머나! 하지만 와글와글 친구들은 서로의 다른 점을 잘 받아들입니다. 물론 가능한 한 말이죠. 투덜씨의 집은 행복씨의 집과 이웃해 있습니다. 하지만 불행히도 투덜씨는 그 어떤 이웃도 원하지 않죠. 아, TV와 함께 즐거운 식사 시간. 맛있겠다. 안녕, 반가워 이웃사촌. 하하, 잠깐. 그래 그래. 무슨 일로 왔어, 행복씨? 안녕, 반가워 투덜씨. 설탕 한 컵만 좀 빌려줄래? 케이크를 구워야 해서. 우와, 무지 근사한 냄새가 나네 투덜씨. 나도 알아. 그만 가봐. 아유, 또 뭐야? 그게 자꾸 방해해서 미안한데 달걀 두 개만 더 빌려줄 수 있을까? 역시 가까이에 이웃이 산다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라니까. 그렇지 투덜씨? 물론이지. 엄청 좋네. 자, 우유도 가져가. 떠오지 말고. 여기 디저트 칸에 들어있는 거 사과 파이 맞아? 나도 몰라. 모르고 먹는 걸 좋아해서. 오, 중요한 말을 깜빡할 뻔했네. 달걀이랑 우유 고마워. 이제야 겨우 평화롭게 식사할 수 있겠다. 방해할 생각은 아니지만 오늘 저녁에 이 호스 이용할 생각이야? 그것도 케이크 굽는데 필요해? 그건 아니지. 케이크 굽는 동안 채소밭에 물을 좀 주고 싶어서 말이야. 어이구, 알았어, 가져가. 오, 이 근사한 사다리 빌려가도 될까? 뭐든지 다 가져가. 돌려주기만 하면 돼. 망가뜨리지 말고. 두덜신 역시 최고로 좋은 이웃이야. 잘 가. 케첩 뿌릴까? 그래, 바로 이거야. 헤이. 뭐야? 안녕, 반가워 투덜씨. 나 이웃사촌 행복씨야. 너 혹시 케이크 얼마 동안 구워야 하는지 알아? 아이고, 내 말 잘 들어 행복씨. 난 네 케이크에 조금도 관심 없거든. 그리고 난 지금 저녁 먹으려는 중이야. 오, 정말 미안해 투덜씨. 이젠 네가 저녁 먹는 거 방해받는 일 없도록 협조해줄게. 고마워, 끊어.